어느 날 서울 모처에 광안인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하려는 건 광고를 안 받는 리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찔러봐요. 그냥 물건 좀 써보고 실험 좀 하려는데 이것들이 우리 인내심을 시험해요. 이 십장생들아, 광고 안 받는다고 몇 번을 말하니 우린 그냥 써보고 실험하고 리뷰만 쓸 거라니까. 우리가 누구냐고? 광안리. 광고 안 받는 진짜 리뷰 광안리. 두 번째 이야기, 무선 청소기예요. 유선 청소기의 줄을 싹둑 잘라버린 청소기계의 혁명. 오늘은 무선 청소기 빅3, 다이슨, LG, 삼성을 모아놓고 얄짤없이 비교해보기로 해요. 첫 번째, 다이슨 V10 카본 파이버. 몇 년 전부터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시작된 다이슨 사랑. 그런데 가격이 웃겨요. 다이슨 V10의 영국 출고가는 65만 2천원, 미국 67만 7천원, 일본 64만 7천원, 우리나라에서만 94만 8천원이에요. 역시 세계는 우리를 봉으로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PD는 70만원대에 샀어요. 봉 길이 최대 125cm. 배터리는 일체형으로 하나. 먼지가 가득 차면 이렇게 비워요. 단 먼지통은 물로 씻으면 안 돼요. 작동은 방아쇠를 당기면 되는데 계속하면 손가락이 많이 아파요. 두 번째, LG 코드 제로 A9. 다이슨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야심차게 출발. 지금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자가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유선 청소기와 로봇 청소기를 만든 업계 선두주자 LG. 무선 청소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기로 해요. 최대 봉 길이 120cm. 기본 지급 배터리는 무려 2개. 먼지가 가득 차면 이렇게 피워요. 이 중 몇 가지는 씻었을 수 있어요. 버튼 한 번으로 간단히 작동돼요. 강모드에서 3초를 누르면 터보가 돼요. 게다가 10년 무상 AS가 돼요. 마지막 삼성 Z예요. 무선 청소기 시장의 후발주자 삼성. 하도 대단한 청소기가 나왔다고 기사에서 떠들어대길래 일단 선주문을 걸었어요. 언박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성물을 꺼내고 보니 뭔가 굉장히 많아요.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내용이 겁나 많아요. 정말 숨차요. 최대 봉 길이 125cm. 기본 지급 배터리 1개. 먼지가 가득 차면 이렇게 비워요. 웬만한 건 다 씻었을 수 있어요. 작동은 손잡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뜬금없이 LED판이 있어 깜놀했어요. 게다가 무선 청소기 업계 최고치인 200W의 흡입력을 자랑한다는데 길고 짧은 건 아니 세고 안 센 건 직접 실험해보기로 해요. 본격 3파전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말씀드려요. 우리가 직접 사서 실험하니까 그냥 궁금한 사람만 보세요. 보다 말고 나가는 건 오케이. 그러나 악플은 사절해요. 악플 단소는 3년 동안 재수 똥 붓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청소기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이 중 어느 청소기가 네 청소기냐? 제 청소기는 가장 조용한 청소기입니다. 산신령은 착한 나무꾼의 청소기를 찾아주기 위해 잠시 후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각각의 청소기를 1단계와 터보 모드로 나눠서 실험해요. 세 대의 청소기를 집에 가지고 온 나무꾼. 청소를 하려고 하자 배터리가 없어요. 문득 충전 속도가 궁금해진 나무꾼. 세 대의 청소기를 동시에 충전해보기로 해요. 동일한 조건에서 세 대의 청소기 충전을 시작해요. 오, 끝났어! 가장 빨리 충전을 끝낸 삼성 Z. 뒤이어 다이슨과 LG A9도 근소한 차이로 충전을 마쳤어요. 삼성 Z, 일단 청소는 모르겠고 겁나 빠른 충전력 하나는 인정해주기로 해요. 내친 김에 방전 시간도 실험해보기로 해요. 충전된 청소기들을 풀파워로 작동했을 때 LG A9은 7분 50초 방전, 다이슨 V10은 9분 16초 후 방전.
삼성제트는 10분 20초 후 방전. 가장 오래가는 배터리는 삼성제트. 이번엔 옆 동네 나쁜 나무꾼이 연못에 청소기를 빠뜨렸어요.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 나쁜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어느 청소기가 네 청소기냐? 제 청소기는 흡입력이 가장 센 청소기이옵니다. 산신령은 나쁜 나무꾼의 말이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흡입력 센 청소기를 찾아보기로 해요. 흡입력 실험 1단계. 바닥에 밀가루를 뿌려놓고 각각의 청소기로 바닥을 밀어보아요. 벽면 끝까지 밀고 가서 구석의 흡입력도 확인해보아요. 이것은 수치로 확인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으로 증거를 남겨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흡입력 실험 2단계. 쌀, 팥, 클립, 공기까지 마구마구 뿌려주어요. 준비가 끝나면 각각의 청소기로 청소를 시작해요. 지금까지 이런 실험은 없었다. 이것은 실험인가 미친 짓인가. 우리가 보려는 것은 극한의 조건에서 청소기들의 반응이에요. 앞으로 밀고 나갔던 청소기를 뒤로 가져오자 밑으로 후두둑 난리가 났어요. 극한 흡입력 테스트 결과 다이슨 V10이 가장 잘 빨아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산신령은 나쁜 나무꾼에게 꿀밤을 선물로 주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청소를 하는데 산신령이 기침을 해요. 대체 어디서 나오는 미세먼지인 것이냐? 산신령과 나무꾼은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하는 범인 청소기를 찾아보기로 해요. 커다란 통에 시멘트 가루를 넣고 청소기로 흡입을 시작해요. 이때 필터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요. 다이슨 V10, 건강까지 지켜주는 착한 청소기로 인정해요.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진부한 말은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의 실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주세요. 내 입맛대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외형부터 성능까지 다 따져봐주는 고마운 프로그램 광안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